너무 희열이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뉴 부대찌개. 뭐가 들어갔냐? 두부, 김치, 햄. 햄 많이 들어갔습니다. 햄 많이. 그리고 빈스를 넣으랍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마늘, 간장. 설탕, 그렇지. 그리고 김치. 그리고 쇠고기, 이걸 뭐라 그러죠? 쇠육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파 들어갔고, 양파도 들어갔습니다. 네, 다 들어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네, 파도 있고요. 양파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골을 넣어주랍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네. 다 들어갔어. 고춧가루는 나중에 넣는 거 아닌가요? 고춧가루도 옆에 있습니다. 면사리 준비되어 있지요. 그럼요, 그럼요. 면사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먹어야겠어. 너무 많이 했어. 사골곰탕 육수를 사왔지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어난 느낌 뭐야? 불어난데? 왜 불 안 받냐? 왜 불 안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안 받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불안한데? 불을 안 받는데 이거? 방법 좀요? 네네. 라이터로 해야 됩니까? 그래요? 라이터. 제가 비읍은 자란 라이터가 어딨나? 누구요? 윤진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저께 먹방할 때 불 딸렸다. 여기 있군요. 비읍변자라 라이터 찾기가 쉽지가 않군요. 불 안 내려. 저거 어디다 놓은 건데요? 여기다 놓은 거 아니요? 나 불 안 불어났는데?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붙었습니다. 씁쓸하군요, 뭔가. 아유. 이거 뭐야? 콩! 개짜. 라면 사왔지요. 진라면으로 한번 사와봤습니다. 여기에 특제 소스를 넣어줘야겠지요. 특제 소스를 넣어줍니다. 맛올래야 맛 없을 수가 없지요. 끝났습니다.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군요. 이미 다 넣었는데? 근데 이것도 단 엄청 단데? 나중에 넣을걸 그러면 차라리 달 것 같은데 너무? 달면은 물을 넣자고.
아, 캠을 좀 해결해 볼까요? 그럼 되는 거가? 휘어져 있는데? 아, 그냥 그러더니 하면 안 될까요? 불편한가요, 말이? 아, 뚜껑을 안 가져왔네. 아, 뚜껑 있는데. 아, 불편해요. 아, 그래? 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약간? 아우, 냄새. 아, 엄청 많이 넣었어. 햄 있는 거 다 넣었어. 그리고 소세지. 김치, 양파, 파, 다 넣었어? 있는 거. 와, 큰일 났다. 제가 느낀 감정. 무슨 감정인지 아십니까? 아, 뚜껑 가져올까요? 아, 또, 와!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아!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하하하하. 아, 뚜껑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아, 그걸 가져왔어야 됐는데. 아, 이번엔 닫지 말라고요. 뚜껑 가져왔는데.
아, 근데 이거 잡을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뭘로 잡지? 굿! 여기에 가짱갑이 있었군요. 가짱갑으로 해야 되겠구만. 가짱갑이 있었군요. 밥이나 미리 좀 풀까요? 아, 맛있어 보입니까? 소리 들으실래요? 아, 소세지 많이 넣었어. 무지막지하게 넣었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앉아요, 앉아. 아, 2시네, 근데. 아, 내일 몇 시에 키냐? 아, 내일 잘하면 늦게 키거나 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늦게 키거나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아, 지금이요? 36시간째죠. 그래도 밥은 좀 먹고, 유튜브 편집도 좀 하고, 이렇게 2개 올려야지. 다 익었나? 더, 뭐, 돌려야 될까요? 익었는데? 아, 떠올 걸안 가져왔네. 맛있어.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여기 있어요, 주변에. 여기 있어. 누구요? 아, 애플님 고맙습니다. 맛빨리 라면 잔에 넣어요. 알겠습니다. 2개를 넣어 먹을까, 차라리? 아니다, 하나만 넣어 먹읍시다. 누구요? 내일 또 한번 마이크 김님 먹어야겠다. 후원 만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렙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먹방 조순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이크키님. 엄마 번지하게 쏘신 것 같은데. 라면 익고 나서 먹읍시다. 아, 이거 두번 먹으면 되죠. 네, 양 많은 게 뭐가 중요해. 또 먹으면 되죠.
아,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이건 뭐 안 마실래야 안 마실 수가 없지, 그지? 밥 있습니다. 어우, 막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라면만 좀만 익히고 먹읍시다. 아, 뺄러. 어우, 소리, 야, 소리 들어보십시오.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됐어. 누구요? 윤진님 후원 만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윤진님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닙니까? 13만 8천원 쏘시고. 다른 데서도 쏘셨잖아요. 아, 월멸님이 후원하 계셨네. 못 봤어? 다. 장갑 내가 어떻게 여기다 놓고. 야, 이거 둘 수 있나?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되나? 되는 건가? 됐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건. 야, 시식 한번 해봅시다. 됐나, 크기는? 아, 좀 더 올려야겠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받침대 없습니다. 가져와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너무 맛있게 됐을 것 같은데. 분색이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 아, 말렘 영상이야. 이거 쭉 끝내고 올려야죠. 아,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려야 되나? 말렙 찍는 거 처음부터 보신 분, 어떻게 올려야 될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달달해? 어린이 입맛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봤어.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까? 매결하는 거 잘라줄까요? 그게 그 전까지 그만할까? 매결을 자르려나? 아, 저도 좀 그래 보입니다. 어디 쪽인지 대강 알겠는데 매결하는 거 그냥 없을까요, 그러면?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어.
아니면 그냥 좀 지루한 부분만 좀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야겠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어는 그냥 쓸모없는 거를 넘기자. 그럼 되겠다. 아, 예, 마랩 찍었습니다. 아, 업장면 제가 다 원래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 모르고 삭제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네,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다. 내가 그 글을 봤던 것 같아. 이거 하면서 요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소세지를 먹어야 국물에서 소세지 맛이 달달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아, 빛을 좀 받고 싶은데. 빛이 위에,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요즘 식비 부족이라 못 시켜 먹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시켜 먹는 거보다. 시켜 먹는 거보다 이게 돈이 더 많이 나가. 얼마 썼지? 18,680원. 물론 재료가 남았긴 했지만 18,680원 나왔어. 들어간 거? 두부, 소세지, 양파, 마늘, 파, 소세지, 햄, 김치, 라면, 그리고 간장, 고추장, 설탕, 요 빈스, 콩. 끝인 거 같은데? 아, 고춧가루 안 넣었다. 아, 고춧가루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고춧가루가 있었어. 그리고 고추장하고. 아, 재료 남았죠? 아, 뜨거워. 옆에 딱 보니까 고춧가루가 있었어. 아, 라면 수프에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버섯 넣었습니다, 버섯. 아,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서 못 먹겠네. 소세지 엄청 많이 넣었어. 다 넣을까 하다가. 소세지는 많은데 햄이 별로 없더라고. 햄이 비싸긴 비싸 확실히. 그죠? 햄이 비싸. 누구요? 소설책 주인공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 뚜껑 절대 개봉해. 뭘 개봉하라고요? 파란 뚜껑 절대 개봉하라고? 무슨 말이요? 저거 김치인데? 김치 이거 넣은 거 업장면 예전엔 했었었는데 스샷 해가지고 다 모았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진 저장이 바탕화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삭제했거든요. 자꾸 너무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내일부터 제목 뭘로 하지? 나로 섀도우 바이퍼 오늘 팬텀 나오 프리. 나로 섀도우 바이퍼 오늘 팬텀 나오 프리. 여덟 번째 250 도전기. 아, 앞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네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 250 도전기. 제로가 앞으로 붙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니,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냐? 다 넘었는데. 유년 일반 도전기. 아홉 번째 250. 유니언 8400대. 아, 275?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방송이 세 달 동안 한 맵에 묶여있으니까. 세 달은 좀 과하지 않았나. 고맙습니다. 아, 내가 요새 먹방을 하면서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양파하고 파하고 마늘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느끼는 건가? 아, 그래요? 이게 맞는 거죠? 아이고, 숟가락 꺼져버리지. 양파, 파를 말한다, 뭐죠? 마늘, 마늘. 아, 라면 빨리 빼야겠다. 뿔. 아, 잡음이 좀 심한가요? 그래서 음악을 살짝 밑에 까는 건데. 심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 와서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많이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모든 직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요. 방송하기 전하고. 아, 이사 안 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아저씨, 다음 방송은 조명 아. 설치하세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시청자 입장에선 조명 유무는 커요. 아, 조명을 설치하라고 이번에는요? 하하하 조명 얼만데요? 아니, 편집도 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40억 매소요. 아니, 조명을 막상 설치해도 놀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다 놓냐? 다 먹었나? 이거 많이 넣는데? 아, 밝게 해달라고요, 얼굴을. 아흠! 아, 여기서 먹어야겠군요. 아, 아.
아. 아, 이걸 또 보여줘야 되나? 아, 거참. 에헤. 어허. 아. 아,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 저는 전역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알아요? 휴가를 다 못 쓰고 저 전역했어요. 그거 아쉽더라. 부대도 다 어디든 다 그러죠. 위에부터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고 막 그러죠. 저는 항상 휴가 나가면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갔죠. 토일 쉬고 월화수목금 토일 쉬고. 아주 기억이 나네. 월화수목금만 갔어. 토일 쉬고 월화수목금 가고 또 쉬고 게이드. 그래서요? 휴가 넘겨주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우, 달어. 끓여지니까 달아지는 것 같다. 어우. 물을 좀 더 넣고 해야 되겠네.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확 달아진 느낌이네. 나머지 해서 내일 또 먹어야겠다. 이거 부대찌개예요?
아이, 물을 또 왔어야 되는데. 어제 다 끓여놨는데. 아, 네,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아이고. 요새는 추워서도 못 나가겠어. 아, 마음 편하네. 와, 말랩 찍으니까는 압박감이 확실히 사라졌네. 아, 다 이런 생각했거든. 아, 일어나서 교대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나 부장한테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네. 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